이재동이 95% 이상 유지한 재생에도 불구하고 장병헌이 완벽 이재동을 찍어돌렸어요. 네, 일단 이재동 선수가 지금 굉장한 위기입니다. 단 한 경기를 했을 뿐이지만은 뒤로 가면 갈수록 테란이 좋거든요, 맵이. 그럼요. 자, 그러니까 이재동 선수와 배승준 선수 지금 나온다면 여기서마저 왕의 귀 한 번 내리면 다음 진주풍이, 야, 이거 진짜 3대빵 나와요. 예, 예, 정말 3대역 가능한 상황이 되고, 이재동 스코어를 실현시켜 나가서 2회 우승을 차지하려면 일단 왕의 귀하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동 스코어가 나오느냐, 이 왕의 귀하 2세트 안정격전에서 이재동 스코어 배등등승이 나오느냐, 아니면 3대빵 정명훈의 왕과 등극이 가능하느냐, 이 세트를 갖다니까 왕의 귀한 지금부터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전체적인 맵 순서가 이재동에게 웃어준다는 것, 이 맵까지 포함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명훈이 여기서 이 경기만 잡아낸다면 진짜 거의 다 이긴 겁니다. 정명훈 선수 진짜 오랜 시대 이해와서 이재동의 불금색입니다. 예, 근데 뭐 이재동 에게 웃어주는 맵이라고 하는 것도 좀 아주 미세하죠. 왕의 귀하는 15번의 공식전에서 8대7로 저가 한 경기를 앞선 건데, 예, 어디가 앞서도 어디든 앞서게 돼 있는 거예요. 홀수 경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대등하다고 보면 되고요. 이재동 선수 2배에서 이재호 선수를 상대로 정말 멋진, 예, 1승을 거두었었죠. 그리고, 예, 정명훈 선수는 여기서 그 바이오닉을 하다가 김지영 선수한테 졌는데, 조익장 선수를 전진배럭의 벙커링으로 이겼고, 박찬수는, 예, 네, 어떤 발키리 이후, 예, 그 경기를 통해서 정명훈 선수도 이겼죠. 아, 이거는 지금 전진 8배럭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아, 조일장 선수의 경기에서는 조일장이 스포닉 브리딩도, 예, 앞바닥이 빨려서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가전제 심리전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드론! 예, 예, 구드론인 데다가 오버로드가 지금 제 방향 가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오히려, 예, 이거는 자기 발목을, 예, 발등을 찍을 수 있어. 정명훈 선수의 어떤 구드론 플레이 자체보다도 구드론이 더 위협적입니다. 예, 이거는 뭐 거기다가 배럭스를 전진해서 지었기 때문에, 아, 정명훈 선수가 오히려 되려 독이 되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예, 예, 예. 굉장히 정명훈 선수가 어려운 경기를 펼칠 가능성도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몇 기, 그, 예, 저글링 몇 기만 나오면 되거든요. 몇 기만 나오면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타이밍에 저글링이 나오느냐가 전진배럭에게 저우가 웃느냐를 이제 판가름 하는 건데, 아주 빠른 타이밍에 저글링들은 나오죠. 예, 그리고 배럭스는 센터에 있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저글링만 테란의 본진으로, 네, 달리더라도 이거는 테란이 만약에 너무 괴로운 상황이 나올 수가 있죠. 정말 조기에 이 저글링만으로 이 경기를 잡아내게 된다면 앞선 메두사의 패배는, 드론이 중앙도 한번, 네, 아, 계단 정확하게 봤어요. 네. 네. 아, 이러면 이재동이 이게 참 쉽죠.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겁니다, 이거. 아하, 아이고, 다 알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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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글링 6기죠, 지금. 네, 정말 구드론 플레이로 만약에 이 경기를 저글링만으로 끝내게 된다면 앞선 경기에서의 패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심리적으로 정명훈, 네, 선수를, 예, 위축되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정명훈 판단 자체는 좋아요. 가보고, 예, 이재동 선수가 7시라는 건 이제 확인이 되었고. 이거는 게스트. 가보니까, 예, 7시 앞마당 없으니까. 게스트 올리고 자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일단 입구 막아내요. 걸음만 살려야 돼. S10을 나와서 입구 막아야 됩니다, 지금. 입구 막아야 돼. 단독 마련하는데 입구 또 방어 얻었으니까 한 발이나 던져. 그렇죠. 예. 두겹색은 막아야 돼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왕의 귀환에서 전진배랑 벙커링을 할 것이냐. 아, 두려워야 됩니다. 진저로 털어주면 안 돼요. 액티비 진저로 털어주면 안 돼요. 진저로 털어주면 굳기 있어야 돼요. 지금 디펜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예. 아, 정말 잘 막았어요. 아, 이거 막힐 것까지 대비했다고. 야, 아, 거의 서머 없이 첫 턱을 며칠 잘 막았어요. 정말 수비 능력은 뭐 정말, 네, 최연성이 연상될 정도로. 아, 저, 아, 정명훈이, 네, 이 작전 노출됐을 때도 준비해왔나 봐요. 아, 이거, 네, 구들로 많이 맞아본 모습이에요, 이게. 네, 굉장히 완벽하게 막았고요. 예, 그 초반 그 소수 저글링 컨트롤이 이재동 선수가 진짜, 예, 뭐 다른 쪽으로는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아, 근데 지금은 정명훈 선수의 컨트롤이 너무도 좋았고. 예, 이러면서 지금. 아, 또 오버로드 하나 잡네요. 예, 예, 팩토리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 반대로 이재동 선수는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가난하게, 예,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앞선 경기에서는 가난하게 공격적으로 하다가 되려 정명훈 선수의 기회를 줘버렸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예, 자신이
예, 최소한의 어떤 그 공격 병력만 남긴 채 부유하게 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소소한 심리전도 정말 일품입니다. 결국 몸으로 잡았어요. 지금 보면 머린이 한 기, 두 기씩 이렇게 나눠갖고 언덕 위와 아래쪽에서 양쪽에서 쏘면서 오버로드 잡으려고 했으면 언덕을 끼고 종으로, 테러로 오버로드 쭉 내려가고 그러면 저글링이 언제 올지 몰라갖고 머린들이 그 오버로드 못 잡게 될 가능성이 꽤 있었단 말이죠. 근데 본진으로 돌아가는 척한 다음에 다시 가가지고 그 오버로드 잡아냈어요. 예. 자, 지금 투팩 올리고 있고요. 예. 정력을 확대 줄 수 없습니다. 상대편 본진을 확인한 상태 투팩이에요. 일단 정찰에 있어서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투팩을 선택한 만큼 빠른 어떤 그 공격이 지금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도 저그가 탱크가 느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탱크의 어떤 빠른 조이가 충분히 가능을 하지만 그 첫타 공격이 통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재동 선수가 오히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저그가 보통 그 스네이처리 안 가고 스네이처리 상태에서 뭐 히드라면 히드라도 뮤탈리스트 뮤탈리스트 그걸로 계속 뽑아가지고 다트리합니다. 하여튼 계속 뽑아가지고 승부를 볼 경우에는 어떤 뭐 날비리라고 표현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미래를 안 보는 플레이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근데 테헤란이 투팩 메카닉을 저우 상대로 하는데 멀티없이 한단 말이죠. 예, 이거는 정명훈 역시 마찬가지 딱 그 병력들 쥐어짜내갖고 쫙 뽑아서 그걸로 한편 승부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네. 완전 장기적 가면 본진 잡아갖고 메카닉은 어림도 없습니다. 저우 상대로. 네, 드디어 벌점까지 나왔습니다. 자, 투팩의 정명훈이 상대편으로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정명훈이에요. 글쎄요, 근데 이게 벌처가 지금 무시하고 본진으로 들어가주기만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예, 이재동 선수 역시 욕심을 안 부리고 앞마당 정도까지만 먹은 상태에서 굉장히 적은 인구수를 지금 이재동 유지하고 있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3회차를 가면서 히드라 리스크는 사실 벌처를 어떤 막아내는 효과고요. 실질적인 주력 부대는 사실 뮤탈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정명 선수의 체제에 거기서 앞마당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거는 뮤탈리스트의 히드라가 뒤를 뻗는 거예요. 아, 정면 난리났습니다. 난리났습니다. 예, 들어오면 앞마당을 다 붙여야죠. 일단 테라스 때문에 지금 히드라가 다 잡아냈어. 여기서 드론이 안 잡혀야 뮤탈리스트가 신발이 하는 거거든요. 네. 아, 이말 담고 팀이 잡혔어요. 오늘 역시 킬점이란 벌처입니다. 정명은 이재동 선수도 가난한 극도로 가난한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이런 정도로까지 플레이를 했는데 벌처 입구 치네요. 이거 정말 계속 오면서 팬들의 시합을 쳐 정명훈의 벌처는 우리답긴 벌처. 이런 벌처 플레이가 안 나오고 무난히 뮤탈리스트 이거는 이재동 선수가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동 자원 안으로 가요. 손 다 제작 못 넣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나 정명훈도 아무리 그 현재 본진 플레이 가까운 플레이라고 하지만 테란인데 인구수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정말 천천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드론 너무 많이 밀는데요. 정명훈도 인구 뽑는 거를 게을리해 가면서까지 투팩에서 병력을 쥐어 짜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뮤탈리스크 가면 안 돼요. 지금 바로 히드라리스크로 가서 공격 가야 됩니다. 예, 탱크의 어떤 시즈 모드가 나오기 전에 지금 공격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뮤탈리스크로 가면서 뒤로 가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받은 피해가 큽니다. 그런 것까지 알고 정명훈이 지뢰만 만들고 있습니다. 정명훈의 멀쩡은 혼이 담겼다니까 팬분들 말씀 대로 지금 작전이 너무 좋아요. 오버런 속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야, 지금 히드라 리스크가 올 수 있다는 걸 지금 마인으로 시간 보고 그동안에 탱크 나오면 되니까요. 히드라 가면 이긴다는 거 그게 히드라는 이재동도 아니냐 나는 정명훈도 알아요. 야, 이거 고민되겠는데요. 왜냐면 저글링 히드라로 가서 피해를 줄이 줘야 되는데 정면 어떻습니까 지금 히드라 쏘십니까. 이재동 여기 왕의 기한 같은 형태의 맵에서 이재동 선수가 앞마당 먹거 플레이라면 최현석 코치 리듬직 갑니다. 신났어요 지금. 앞마당 먹고 그 저그가 앞마당 브론도 앞마당 먹고 이재동이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테헤란이 앞만 잘해도 이재동이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진 배럭을 하는 거예요. 앞마당 먹고 플레이를 하면 전진 배럭 벙커링으로 녹이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앞마당을 안 먹었으면 그냥 플레이해도 상관없어. 이게 바로 정명훈의 마인드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어떤 그 병력을 추가적으로 뽑아내면서 공격을 가기보다는 결국엔 다시 드론 확보하고 6시 멀티까지 가져가려는데 6시 멀티도 지금 상당 시간 저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러는 동안에 진출은 진출대로 못하고 앞마당은 정명훈 선수 확보하게 됐고요. 여기 또 하나 단 한 개의 힘 다 빠진 멀티가 들어왔어도 이걸 못하고 멀티가 이해를 못합니다. 정명훈 선수의 멀티는 남다릅니다. 지금 엄청난 벌처 역할을 맡거든요. 이재동의 뮤탈 못자는 적어도 오늘은 이동의 뮤탈보다 100배 났습니다. 저 빠른 그 벌처를 드론으로 제압한 이재동 선수도 참 컨트롤은 대단하게 대단했어요. 근데
야, 진짜 정명훈의 벌초는 많이 다르네요. 네. 자, 같은 자원 이상 더 잘 먹고 있는 정명훈 선수. 지금부터 이제 굳히기 들어가거든요. 정명훈 절대 급하게 무리하게 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이미 재미 볼 만큼 받고 이제 정리 단계예요. 아, 이건 무슨 벌초가? 조금 밭을 만들든가 네, 해야지. 지금 미네랄이 좀 어느 정도 모여야 3회 처리해서 라바를 남기지 않고 뮤타를 뽑을 텐데, 예, 네, 저는 어떤 벌처의 지속적인 효과로 지금 자원체체 이대로가 미네랄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도 문제인데 지금부터 네. 계속 뒷다리 잡히고 있어요. 예, 네, 이재동 선수 지금 도박을 하고 있거든요. 정명훈 선수가 어쨌든. 아, 이게 안 되네요. 오늘 안 풀리네요, 네, 이때도. 안 풀리는 게 아니라 요 벌처가 잘한 거죠. 네. 네. 아, 정말 예. 정명훈의 벌처. 진짜 오늘 체육관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정명훈 벌처예요. 이러고 있는 동안 이제 뮤탈이 나와봐야 사실상 뮤탈리스크에 대한 데뷔는 본진과 멀티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이러면 앞선 경기 1경기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쨌건 정명훈 선수도 계속적으로 이제 벌처를 보내는 모습을 보고 이정 선수가 아 정명훈 이제 멀티를 했고 일단 당장은 체제 정비하면서 한방 네, 타이밍 생각하면서 병력들 꼭 모으고 있을 테니까 이재동 선수가 드론 확보를 제법 했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는 정찰을 하면서 정명훈 선수가 탱크가 좀 더 확보되면 골리앗 탱크로 압박하게 되면은 세로 방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뮤탈 데뷔 이미 했습니다. 뮤탈 나오기도 전에 뮤탈 찍기도 전에 뮤탈 데뷔했어요. 네. 오늘 이재동의 뮤탈 적어도 2경기까지는 이재동 변화는 상편 떼야 돼요 지금. 이재동은요 뮤탈리스크를 뽑지 않고 한 기만 뽑아가지고 정찰을 보내면 이재동 선수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옳았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 판단 자체가 옳았던 것과는 별개로 지금 어떤 그 인구수와 병력 차이가 지금 너무 나고 있죠. 네, 더욱이 시드라마를 뽑았는데 탱크 없습니까? 거기에다가 탱크 좀 믿겠다 됐어요. 네, 저 정도의 어떤 테란의 메카니 화력을 상대하기에서는 3회 처리는 어림도 없거든요. 네, 여기 일어나 도망가다가 도망가다가 네, 이 히드라들이 몇 개 안 돼 몇 개 되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서둘렀냐. 최대한 정명훈 선수의 그 언덕 쪽 입구 쪽에 히드라가 진을 치면서 시즈 탱크가 시즈 모드 했다 풀었다 하면서 오는데 시간이 걸리게끔 지금 내려오고 있는 저 병력 정도를 막아내기 위해서 거의 무혈 입점 분위기거든요. 정명훈은 잘 내려올 필요는 없어요. 빨리만 내려오고 아니 오늘 경기하면 정말 이재동 선수는 평소에 이재동인가 싶을 정도로 정명훈 선수가 압도적입니다. 네, 모든 작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천진 배력을 했는데 구두로 사격을 못 쫓고 있습니다. 이 병력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지금 위치도 좋죠. 화력도 좋죠. 포위 공격 해야 되는데 포위 공격도 안 됩니다. 이드라의 번째입니다. 이드라의 최대! 아, 일어났어. 하나 정말 감지러웠다. 국본의 모습과 왕이 되려는 왕의 모습이 이렇게도 다른 겁니까? 예, 정명훈 예, 왕이 무슨 예, 저그 괴물들의 왕이 어딨어. 예, 프로포스가 왕이 어딨습니까? 프로포스는 예, 영웅이 있고 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드래곤들이 있고 근데 왕은 대란이 왕 아니까 인간인데 사람이 왕 아니겠습니까? 정말 왕의 귀한 뱀에서 정명훈이 왕으로 국본 정명훈이 왕으로 귀환할 수 있는 힘들을 완벽하게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황태자의 귀환 그리고 왕으로의 귀환 임박한 것 같습니다. 1, 2경기 이준호에게 완전히 웃어주는 맵이었는데 여기서 정명훈이 보란듯이 이준호에게 연속 첫승을 네. 만들어냈어요. 두 번의 결승 진출에 눈물 가고 네, 최고의 테란을 꼽히지 못한 저 정명훈 선수에게 이제는 네, 마지막 한 경기 환 잡아내게 되면은 임유한 최연승을 잇는 그 황태자에게 진정한 왕으로서의 어떤 타이틀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상대가 이재동 선수라고 한다면 제로네 여지가 없습니다. 정명훈의 실력에 대해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3대빵으로 끝내게 생겼는데요. 네, 어지가 없습니다. 요즘 본좌 본좌 그러는데 네, 본좌 본좌 그러던 김태경 이재동을 그것도 만약에 3대0으로 뽑는다면 김태경 3대0 이재동 3대0 이렇게 이긴 테란한테는 누가 탱크를 못 쓰겠습니까? 예. 어제 테란 최고는 이영호 하지만 오늘 테란 최고는 정명훈 1회 테란 최고까지 정명훈이 됐습니다. 정명훈도 이동 선수 1, 2경기 저극적으로 웃어준다면서 상대편을 원파하면서 3대0 한계 다리는 그게 정말 한 발짝 타고 왔습니다. 정명훈이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것은 대단 사실 실내 체육관이니까 잠시 후 최종될 수 있는 박대트로 돌아오죠.